영국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10대 소년의 묻지마 흉기 낭동 사건이 벌어져 온 나라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린이 2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는데 붙잡힌 용의자는 10대 소년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예미 월드리포터입니다. 영국 리버풀 인근의 사우스포트. 평화로운 마을이 온통 경찰차로 가득합니다. 현재 시간 29일 정오쯤 사우스포트의 한 어린이 댄스 교실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Just mayhem. They're just all street members looking after the girls while they were bleeding to death, basically. 어린이 2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상자 9명은 어린이로 이 중 6명은 위중한 상태이며 성인 2명도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hen the offender armed with a knife walked into the premises and started to attack inside the children. We believe that the adults who were injured were bravely trying to protect the children who were being attacked. 사건은 여름 방학을 맞아 어린이 클럽에서 6살에서 11살을 대상으로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댄스 수업을 진행하던 중 벌어졌습니다. 한 남성이 들어와 마구 흉기를 휘둘렀고 일부 어린이들은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용의자는 달아났다가 랭커셔주 뱅크스에서 체포됐습니다.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8km 떨어진 마을에 사는 17살 소년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다면서도 테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키어 스타머 총리와 찰스 3세 국왕은 끔찍한 소식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위로와 애도를 보냈습니다. The events today are just truly awful. And I know the whole country is deeply shocked at what they've seen and what they've heard. It's almost impossible to imagine the grief that they're going through and the trauma that they're going through. 앞서 영국에선 1996년 당시 43살 남성이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유치원생 16명과 교사 1명 등 17명이 숨지면서 권총의 개인 소유가 금지됐습니다. 월드뉴스 원혜입니다.